오늘은 목사님이 인형극을 보여주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 Good news. 기쁜 소식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어린이들은 큰일 나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천국을 가. 그게 복음이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왜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뭐 이상해. 불공평해. 그럼 불경 있는 사람은 왜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어. 지금 여러분이 노래 막 떠내려가는데 수영선수가 막 오는 거야. 수영선수가 내 손을 잡으세요 그러는데 안 잡아? 그러면 죽는 거야. 내 손을 잡으세요 그러는데 확 가서 탁 잡으면 사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오셨어. 그런데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은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풍선으로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어린이들은 나중에 풍선도 선물로 주겠어요. 있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커다란 해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달도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 지구를 만드시고 땅에 풀을 나게 하셨어요. 이 풀이 났어요. 파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잎이 있어요. 잎이 생기고 그러더니 아침이 되니까 내 몸이 봉우리가 나와요. 뭐지? 깜짝 놀랐고 고장 날 때니까 또 이게 뭐예요? 또 그 다음 날에도 봉우리가 생기더니 우와 예예 불꽃이 피게 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very very beautiful. 아름다워요. 예? 노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까만 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 꽃들이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씨를 못 맺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어요. 나비나 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벌레들이. 이건 무슨 벌레 같아요? 잠자리. 맞아요. 잠자리 죽이지만 잠자리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이어가 저는 잠자리들이 하면서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 높이 날려는 새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날개가 아주 커다란 새들을 만드셨어요. 이 새들이 주둥이가 삐죽해. 이 새들이 물 위에서 둥실둥실 뛰는 거야. 또 신기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 위에서 둥실둥실 뛰다가 날개를 벌벌 해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야. 야, 하나님이 또
세례를 만들고 나서 그래 동물들을 만들자.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멍멍이, 토끼, 고양이, 원숭이 이런 것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멍멍이도 만들었어요. 멍멍이가 하면서 짖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런 짐승들이나 꽃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몰라. 예배드릴 줄을 몰라. 찬송할 줄도 몰라. 왜 그럴까? 머리가 나빠.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어와야 되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어. 하나님이 코 속에다가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은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만들었어.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와, very good. 예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나무를 하나 만들었어. 그 나무에 열매를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 야,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약속해. 네, 약속. 다른 거 다 따먹어. 포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바나나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다 따먹어. 근데 요건 따먹으면 안 돼. 예. 왜요? 이거 따먹으면 죽어. 알았어요. 안 따먹을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만. 이 에덴 동산에 나쁜 놈이 하나 있었어요. 나쁜 놈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뱀이었어요. 뱀. 뻥 터져버렸어요. 아마 나쁜 놈이라고. 이 뱀이 이 에덴 동산에 딱 뚝이 탔어요. 마귀가 쏙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언제부턴가 난 거짓말 엄청 잘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게 한 명도 안 되네. 어느 때부턴가 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은 요놈이 들어온 거야. 이 뱀은 거짓말을 잘해. 아이고. 우리 아들도 몇 살 때부터 거짓말을 했느냐면 네 살 때부터.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 냠냠냠냠냠냠. 야, 너 아이스크림 어디서 돈 어떻게 샀어? 돈 어디서 났어? 길에서 주웠어. 근데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 야, 너 돈 어디서 났어? 길에서 주웠어. 야, 너 맨날 길에서 돈만 주냐? 그 다음 날도 또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야, 너 왜 어디서 돈 났어? 집에서 주웠어. 얘 눈에는 돈만 보이나? 그래서 내가 몸뚱이 하나 가지고 와서 빨리 말해, 다른 데로 말해, 어디서 났어? 집에서 주웠죠.
그래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엄마, 엄마 지갑에서 훔쳤어. 언제부터 그러지 마. 알았어, 안 그럴게. 그 대신에 용돈 많이 줘. 아이고, 이거 뱀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해요. 뱀이 들어가. 뱀. 그런데 이 뱀이, 어우,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 아담, 하와, 이거 따먹어, 따먹어. 안 돼, 이거 따먹으면 죽어.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은 똥을 친 거야. 뭐?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어. 정말? 레알? 그럼. 그래가지고 여자가 먼저 따먹었대요. 여자가 먼저. 그리고 남자도 나중에 또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나쁜 마귀의 마음이, 뱀과 같은 나쁜 마귀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야.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게 자리 잡았어. 어느 그때부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 어우, 막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남의 걸 막 뺏기 시작했어. 안준이가 막 칼을 만들어서 빼는 거야. 내 말? 그래서 야,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또 화살을 만들었어. 야! 화살을 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잖아. 나중에는 막 미사일을 만들었어. 야!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미사일을 발사! 이렇게 미사일도 만들었어. 어휴,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북한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사일을 만들었어. 그래서 자, 이거 터지면 좀 위험해요. 발사! 뭐 핵미사일도 만들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들 죄만 짓고 그러면 천국을 못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야.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나를 믿으면 다 천국 가요. 모든 죄를 회개하세요. 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회개하세요? 싫어요? 회개하세요? 싫어요? 회개하세요? 싫어요? 회개하세요? 싫어요? 회개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거 어디 가셨어?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니까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될 거야.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 손들어 봐요. 웬 여자애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 손들어 봐요. 몇 명 웃네? 큰일 나네.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 조카야?
우리 하나님의 딸들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딸들. 오, 여기 엄청 많이. 딸은 나는데 아들이 없네요. 큰일이네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너희들은 주사다리를 키웠냐?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거 큰일 나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뿐만이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에? 복음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는 복음이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러려면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되느니라. 교회요? 그렇다. 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 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야. 교회 다니는 어린이 손 들어봐. 나 교회 다녀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얼마 안 돼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는 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행기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실어나르는 비행기가 돼. 요새 비행기들이 해외로 못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게 여러분이야.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거기서 천국으로 들어가. 여러분 미국 가려면은 수영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비행기 타고 가요? 천국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십자가 타고 가는 거야. 십자가. 이거 떨어진 놈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떨어진 놈들은? 이거 떨어진 놈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꼭 믿을래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래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도중에 아니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교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고 자꾸 떨어져요. 어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시는 어린이들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체 글을 다 꺼주세요. 잘 됐다.
들어 넣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어? 누가 나온다? 응? 어? 준이다. 준이가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안 가고, 아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 여기 숨어있지. 근데 왜? 없는데 어디?
나와. 너 여기다 네가 부동입하고 애들 괴롭혔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다 봤어. 아니야. 어린이 여러분, 난 그런 적 없죠. 아니야. 너 거짓말하고 난 괴롭히고 너 남의 거 뺏고 매일 그런 거 너 어디서 배웠어? 비디오에서요. 맨날 이상한 비디오만 보는구나.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너 죽으면 너 어디 가는지 알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야. 예?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야. 목욕탕이에요? 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사우나탕이에요? 사우나탕보다 더 뜨거워. 보신탕이에요? 야, 넌 탕밖에 모르냐? 내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줄게. 보여줘봐요. 잘 봐.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워. 아주 지옥이 아파요? 지옥이 이렇게 뜨겁단 말이야. 너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하고 싶어? 영원히요? 그래. 천년, 만년, 억만년 지옥에서 못 나와. 예?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먹을 것도 없어. 예? 아침밥도 먹... 우유도 없어요? 못 먹지. 그리고 잠도 못 자. 예? 그러면 어디서 살아요? 불구덩이 속에서 살. 에이, 거짓말 나래요. 그런 건 없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다 꾸며낸 거예요. 누가 그래? 내가 그래요. 성경에 다 있어.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야. 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던 부자에 대한 이야기 알아? 몰라요. 부자가 자기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죽었는데 지옥에 간 거야. 그런데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던 거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대. 왜요? 지옥엔 물이 없어. 그러면 콜라 먹으면 되잖아. 콜라 없어. 지옥엔 먹을 것이 없어.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 너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어. 언제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와, 그렇지만 안 돼요. 왜? 우리 엄만 무당이에요. 우리 아빠는 스님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난 교회 가면 무서워요. 왜? 교회 가면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거는 네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이야. 예? 마귀의 영? 그래. 네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과연 너의 마음속에 어떤 영이 숨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정말이요? 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두 손을 이렇게 모아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봐. 고개를 숙여요. 아, 너무 많이 숙였어.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따라서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야지. 아저씨가 뭐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내 마음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야.
저희 마음 속에 저희 마음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무식이가 살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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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개를 숙이고 자, 너희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살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야. 보이지? 아니요. 아, 잘 봐. 보이지? 아니요. 어, 안 되겠다. 기도 좀 구해야 되겠다. 예수님, 우리 두통이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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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 이게 뭐지? 어,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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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무서워, 무서워, 엄청 무서워.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 너는 맨날 신경질을 부리고 힘없는 애들을 때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배 들고 통비고 매일 싸우지? 애들이 까부니까 그러지. 너는 매일 남을 괴롭히고 매일 싸우고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래? 너의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매일 싸우지.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아니요. 아? 여러분들도 매일 집에서 언니 오빠하고 동생하고 매일 싸우잖아.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도 바락바락 대들죠. 아니야. 아니 뭐가 아니야. 나는 그런 어린이가 좋아. 빨리 꺼줘. 가. 가. 난 너희 마음속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 빨리 꺼줘. 그런 말이야. 가. 퇴임. 퇴임. 와. 퇴임. 내 마음속에 왜 싸움마귀가 살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거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내 마음 중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지? 어?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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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뭐예요? 염소예요? 아니,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욕심마귀? 너는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뺏고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무난할 줄 모르고 욕심부리지. 그건 바로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 하하하. 빨리 가. 가. 가라고 말이야. 가. 이제부터 욕심만 부릴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상 넌 날마다 욕심을 부릴 거야. 내 마음속에 왜 저렇게 무섭게 살고 있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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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어, 뭐지? 속에 들어갈 거야.
가래니까 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좀 무시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전하라.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어린이들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따라서 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뭐야? 지옥이야. 지옥 가지 않는데.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이 나와 있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 지옥 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손들어봐. 아직도 나 안 믿어져요. 나도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 손들어. 나 우리 안성 목사님이 얘기해도 나 지옥 갈 발자예요. 그런 사람만 손들어봐. 응? 이제 믿어지나 봐. 난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갈 거예요. 그런 사람만 손들어봐요. 아멘. 박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으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귀들이 다 떠나가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4살이야. 어떤 때 오면은 우리 집에 오면은요 막대기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막 때려요. 이 4살짜리 애가 막 때려요. 왜? 왜 때려? 왜? 나하고 안 놀아주는 거야? 무슨 어른들이 손녀딸을 안 놀아줘? 그러면서 막 때려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기도해 주기 시작해요. 기도해줬어요. 먹을 게 있으면요, 할아버지는 많이 먹지 마! 내가 많이 먹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해줬어요. 요새는요, 얼마나 착해졌는지 몰라요. 먹을 게 맛있는 게 초콜릿이 있으면 할아버지도 하나 먹고 할머니도 하나 먹어. 와, 착해졌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마음속에 있던 나쁜 마귀의 마음이 사라져.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해. 예수님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게임 좋아하는 나쁜 마귀의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엄마한테 막 신경질이 나라고 그러면 기도해. 예수님 엄마한테 신경질을 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러면은 마음속에 있던 나쁜 마귀의 마음이 떠나가. 그러면은 점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죠. 아홉 가지 열매 아는 어린이만 손들어 봐. 시작. 말해보세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와,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착해진 거야? 동방교회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착해졌어. 아이고, 이제부터 동방교회 마스크 씌워가지고 날마다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께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 재미있는 복음 설교를 듣고 인형복을 봤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나쁜 나귀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짜증내고 싸우고 욕하고 남의 걸 훔치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이런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게임만 하고 밤 12시가 넘어도 게임만 하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던 나쁜 마귀의 마음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쫓아버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착한 어린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재미있고 감동있게 정말 잘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